1년 동안 정말 우리 여러분들이 없었으면 제가 이 사명을 감당을 할 수 없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1년 동안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고 물질적으로도 다 함께 해주셔서 잘 마칩니다. 인사 말씀은 제가 팜프에서 나왔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기로 하고요. 그동안 우리가 경기총에서 체육대회 배구대회 한번 새롭게 한번 만들어봐서 했고 또 우리 진경 대표장님들과 또 모든 임원들 함께 또 청도 중국에 가서 선교대회를 잘 마쳤고 또 그 이에도 우리가 오산이 기도원에서 영성 집회도 잘 마쳐서 이렇게 잘 끝나게 해준 것은 여러분들의 은혜인 줄 압니다. 우리 최순균 목사님이 이제 대표회장이 될 텐데 저보다 실력도 있고 인품도 좋고 능력도 있고 은사도 있고 그래서 기대를 많이 하면서 저는 물러갑니다. 어떻든 간에 우리 경기총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. 교파가 다르고 또 신앙관이 달라도 또 인격적으로 내 마음이 안 든다고 해서 우리가 배제하지 말고 하나 되는 일에 힘쓰세요. 그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하든 뭘 하든 그건 자기가 뭘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미문의 한진뱅이를 일으킨 자는 베드로와 요한 때문입니다.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이 가장 귀한 것을 알고 그분을 전했을 때 평생 빌자를 해야 되는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 우리 임원들이 하나가 되자는 것입니다. 그래서 1년 동안 앞으로 우리 경기총이 하나가 되어서 더 큰 일을 해내리라고 확신하고 그동안 도와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.